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국내 금융사 두 곳 중 한 곳 이상이 디지털 전환 사업 추진에 나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업별로는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이 1위를 차지했고 로봇 자동화 프로세스 등 내부 업무 절차 자동화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국내 금융사 디지털 전환 추진 현황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지난 3월 국내 금융사 10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디지털 전환 전담 조직을 비롯한 전문 인력 확보 방안, 디지털 전환 사업 추진 계획 현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디지털 전환의 정의에 대해 고객이나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이 디지털과 물리적인 요소를 통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상품 서비스 등을 만들어 경영에 적용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은행, 카드사, 대형 보험증권사 등 108개 국내 금융사 중 71개사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 108개사 중 58.3%인 63개사는 디지털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평균 56.4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 36개사는 디지털 전담 조직의 책임자를 임원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과 카드 권역의 전담 조직 설치 비율이 보험 증권보다 높았습니다. 은행은 17곳 중 16곳이며 카드 등 8곳 모두 디지털 전담 조직을 둘 정도로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은 41곳 중 전담 조직을 둔 곳이 25곳이며 증권은 42곳 중 14곳에 그쳐 중요도가 덜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 평균 인력수는 카드가 1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순이었습니다. 올해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사는 71개사로 총 164건에 5,844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금융사 한 개사에 약 8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셈입니다. 사업별로는 AI 서비스 도입 확대가 3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RPA 등 내부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등입니다. 금감원 측은 금융사들이 디지털 전환 사업을 통해 혁신 서비스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 유도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 및 내부 통제 리스크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